네, 저희는 8월달에 데뷔했고요. 이제 벌써 8개월이면 얼마나 됐지? 8월 4개월 차 4개월 됐고 5개월 차 5개월 차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여러분 저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와 한지씨 네?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무대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연말이니까 연말로요? 연말 예시. 연말로 연말 예시? 저희가 외국인 멤버들이 많으니까 로빈아 연말로 한번 이행을 하면서 연말? 네. 일단 로빈이는 호주 친구고요. 네. 호주 친구예요.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자 준비됐나요? 연말? 아 괜찮아요. 이제 엔싸인이 월드 K-POP 페스티벌 네. 2023년 마지막 날에 참석하게 됐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엔싸인으로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엔싸인으로. 그러면 운 같이 들고요. 하나, 둘, 셋. 엔! 엔싸인의 로빈이의 싸인! 싸인 받고 싶은 사람? 오! 알고 있었네. 와, 터트리고 싶은데 잘하네. 그러니까. 와. 아,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저희가 또 두 곡이 나왔는데 두 곡도 굉장히 밝고 재밌는 노래예요. 바로 멜로디라는 노래랑 스타스라는 노래 준비했는데 되게 되게 밝고 신나는 노래니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두 곡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미리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요? 아, 너무 아쉬운데 태야 내가 마무리 인사하면 안 가도 되는 거 그럼요 안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아,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아, 마음대로 어때요 여러분? 아, 저희 시간이야 그러네 시간들이 안 되겠다 가기 싫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2023년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 노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소소산! 엔셋입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 멜로디 렛츠고!
다시 한번 엔싸인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성공.